다들 잡채를 어렵게 생각하던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불고기 잡채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당면을 물에 불려놔줘. 기름을 두른 팬에 채썬 당근과 불고기용 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야. 오늘은 이 후라이팬 하나로만 만들 거기 때문에 설거지 걱정도 줄일 수 있지. 잡채 특징!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기 힘든 음식! 삽들이 안에 들어감! 고기가 익으면 소갈비 양념장을 넣고 양념이 끓으면 불려놨던 당면과 양파를 넣어줘. 소갈비 양념이 없으면 간장 돼지불고기 양념을 넣어도 된단다. 그럼 고추장 불고기 양념을 넣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그럼 빨간 잡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맛있단다. 나는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이게 가능한 거지? 사실 한식에 사용하는 양념은 다 거기서 거기란다. 당면이 익으면 대파, 참기름, 참깨를 넣고 섞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참깨 한 번 더 뿌려주면 불고기 잡채 끝! 고추장 넣고 밥이랑 비벼 먹으면 꿀맛이겠다. 뚝딱!